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스케치했던 이 그림을 채색해보는 날이죠. 이렇게 많은 소재들이 한 공간에 들어가 있을 때 채색을 하는 방법, 그리고 순서가 궁금하셨거나 아마 답답했던 부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려보고는 싶은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또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리고 나는 초보니까 내가 지금 할 단계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말고 다음에 그리자, 나는 지금 할 때가 아니야 하면서 시도조차 못 해보셨던 수채화 초보자분들, 그리고 혼자 독학을 하시는 분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계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복잡한 그림을 그리는 단계, 순서가 있긴 하지만은 한 번쯤은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까지나 계속 초보에 머무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저와 같이 시도를 해보시고 차근차근 배워나가시면서 제 영상에 기초 영상들도 많이 있으니까 단계별로 또 돌려보시면서 연습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한 송이, 두 송이 꽃이 좋아서 하나, 둘 그리시는 분들이시라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한 번쯤은 이렇게 여러 송이에 그 배경 있는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서 그 방법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채색 방법은요, 제가 크게 네 단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초보자도 할수 있는 채색의 네 단계 포인트. 첫 번째, 분위기 채색입니다. 빛과 그림자, 그리고 역광, 반사광을 통한 채색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이 채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채색의 순서, 채색의 방법은 온전히 제가 사용하는,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쓰는 방법에 입각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는 점을 감안하고 봐주시고요. 오늘 이야기해드리는 내용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경우는 아마 이 영상이 처음일 거고, 이런 설명은 어디에도 없을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설명을 쭉 들으시면서 이런 방법이 있었나? 라고 신기해 하실 수도 있고, 간혹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렇게도 그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까지 그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아, 이렇게도 그릴 수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이런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차근차근 영상을 보고 또 보고, 잘 모르겠어도 또 보고 또 보시면은 이해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정말 여러분들 나름의 방법으로 터득을 해 가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리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방법을 여러분들도 같이 이해를 하신다면, 그리고 그 이해한 방법을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또 소화해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그림에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정말 장담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자세히 알려드리고 또 알려드려도 습득하고 터득하는 것은 온전히 여러분들의 몫이고 온전히 여러분들의 노력이기 때문에 절대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얻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아낌없이 다 알려드릴 수 있고요. 진심으로 노력하시는 분에게는 또제 진심이 정말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했죠? 저도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채색의 순서가 궁금하실 거라 생각돼서 제가 크게 제가
채색을 하는 과정을 크게 네 단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아마 오늘 영상은 이 분위기를 잡는 것에서 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이 하나 더 생길 수 있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채색의 4단계 포인트, 분위기 채색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 중에서 빛과 그림자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었죠. 여기서 빛과 그림자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고 오시면 더 좋고요.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그 영상을 한번 훑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빛과 그림자, 그리고 역광. 역광은 반사광이랑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역광, 반사광. 이 부분에서 저는 보색을 사용하는 방법을 써서 분위기 있는 채색을 먼저 해줄 거예요. 두 번째는 본 물체의 채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체의 묘사. 그리고 네 번째 분위기 채색. 자, 다시 첫 번째에 있는 분위기 채색으로 돌아왔죠. 분위기 있는 채색을 다시 잡아줘서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시 잡아줌으로 해서 전체 정리를 해주고요. 다시 보완적인 채색을 하면서 그림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제가 그림을 그리는 이 순서에 입각을 해서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빠르게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영상 배속을 빠르게 돌리셔서 쭉 과정을 빨리 돌려서 보시거나 아니면 완성 그림만 보고 따라서 그려주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하지만 정확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차근차근 보시는 것을 정말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러면 분위기 있는 채색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있는 꽃을 그릴 때에도 그리고 두 개, 세 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꽃을 그릴 때에도 전체 분위기를 맞춰놓고 개별 채색을 들어가는 것을 선호하고 또 좋아하는 편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자, 이렇게 흰색 꽃과 자주색 꽃이 제각각 이렇게 있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주변에 초록색도 같이 있어요. 이 다양한 색상들을 한 대에 어우러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작업. 이 작업을 저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밑색 작업을 하는 과정을 먼저 진행을 할 거예요. 이때 알아야 할, 체크해야 할 부분이 바로 빛과 그림자, 그리고 역광, 반사광 부분이에요. 이 세 가지 영역, 빛, 그림자, 역광 부분 중에서 자, 그림자와 역광 부분 위주로 조금 분위기 있는 색상을 집어넣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분위기 있는 색상이 도대체 뭔가요? 라고 궁금해 하시겠죠? 자, 제가 늘 색상 조색을 할 때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서 보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댓글 중에서도 도대체 보색을 어디에 넣는 것이냐, 역광과 반사광 부분은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냐라는 이런 질문들이 종종 가끔 올라오는데요. 이 부분은 그 빛과 그림자의 그 영상을 보시면은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체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빛과 그림자 그리고 역광의 위치가 다 달라지겠지만 그 원리는 다 똑같거든요. 자, 우선은 보색의 개념을 좀 알아보면요. 보색은 반대에 있는 색상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 꽃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채색을 하려고 하는 이 꽃은 자, 이 자줏빛에 가까운 색상이죠. 제 컬러 차트에 보면 팔레트에 있는 차트 중에서 브라이트 로즈와 거의 유사한 좀 색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줏빛이 강한 색상인데 자, 요 색상은 이 색상환 중에서 보시면 붉은빛에 속하는 색상이죠. 자, 빨간색 그리고 자줏빛 보라색과 빨간색을 섞어주면 자줏빛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속하는 색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색이 반대에 있는 색상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요거의 반대에 있는 색상이 보세요. 녹색 계열입니다. 녹색 계열인데요. 자주의 보색은 녹색. 일단 적어두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제가 분위기 있는 색상을 잡아주는 거를 첫 번째로 채색 단계에서 해준다고 했어요. 그럼 그 분위기 있는 채색은 어디 부분에 하느냐? 자, 빛과 그림자 그리고 역광 반사광이 있다 그랬어요. 역광 반사광은 같은 이야기를 했죠. 이 물체에서 빛을 받는 부분과 그림자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그림에서는 빛이 지금 이렇게 왼쪽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꽃이 보면 요렇게 지금 요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자, 지금 조명도 요렇게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어둡죠. 그래서 사진에서 보셨을 때도 여기가 어둡습니다. 지금 자,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부분이 어둡고요. 상대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손가락이 요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죠? 이렇게 들려 있잖아요.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진상에서 봤을 때도 이 부분이 지금 상대적으로 밝은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두운 부분 안에서도 지금 요렇게 희끗희끗하게 보여지는 뒤집혀져 있는 부분들, 이렇게 빛을 받는 부분들은 밝은 부분으로 우리가 빛을 받는 부분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빛을 받는 부분, 그쵸? 빛을 받지 않는 그림자 부분 나왔죠? 자, 그러면은 그림자 부분 나왔어요. 이 부분이에요. 제가 그냥 이렇게 진하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 그림자 부분 안에서도 빛을 받는 부분은 우리가 찾아줘야 돼요. 빛을 받는 부분, 뒤집혀진 부분들이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살짝 뒤집혀진 부분들, 요런데. 꽃잎의 그런 살짝살짝의 경계 부분이라든지 꽃잎의 그런 살짝의 두께들, 요런 것들을 이 어두운 안에서 그림자 부분의 어두운 영역 안에서 찾아줘야 입체감이 훨씬 더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일단 어두운 영역과 여기 밝은 영역이 표시가 됐습니다. 우리 눈에 표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어두운 부분이 되겠죠? 왜냐면 제일 밑에 깔려 있으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어두운 영역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물체들,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사이사이에 어두운 애들, 밝은 애들, 어두운 애들, 밝은 애들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주되 전체적으로는 여기가 어둡고 여기가 밝은 부분입니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요 부분 안에서 그리고 요런 데 있죠. 이런 어두운 영역, 조금씩 보여지는 이런 어두운 영역 안에서 분위기를 잡아줄 거예요. 분위기를 어떻게 잡는다고요? 보색으로. 어떤 보색? 이 물체가 가진 아까 자주색의 보색. 보색으로 이쪽의 분위기를 잡아줄 거예요. 근데 지금 상상이 안 되시죠? 녹색으로 보색을 잡는다고요? 아마 되게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보색이 녹색이지만 녹색으로 잡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정직하게 가면은 촌스러워서 아무것도 못 해요. 보색이 녹색이니까 녹색으로 칠해야지. 너무 촌스럽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녹색의 유사색 근처에 있는 색상 중에서 한색, 따뜻한 계열이 아닌 차가운 계열. 그러니까 이 반사광 역광은 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밝은 쪽에 있는 게 아니라요. 밝고 환한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그림자 영역, 어두운 영역 안에 반사광
이꼴 역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차가운 계열의 보색을 써주셔야 좀 시원하면서 어두컴컴한데 더 어둡게 들어가면은 그림이 너무 시커매지고 무거워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밝은 느낌을 보여줌으로 해서 빛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렇게 이런데도 다 빛이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쵸? 요렇게 그 철사 같은 걸로 요렇게 넣어보면은 이런데 다, 그쵸? 통과가 되거든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게끔 이런 데를 그런 자줏빛의 보색의 한 유사색인 그런 시원한 계열의 이런 색상으로 표현을 해본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분위기를 잡을 때 쓰는 이 보색은요, 아주 조금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 본래에 있는 본색이 헤쳐지겠죠? 그러니까 망쳐지겠죠. 그래서 이 본래의 색은 지켜지되 여기서 은은한 매력이 뿜어지게끔 보색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좀 어렵죠. 일단은 설명은 그렇고요. 일단은 채색을 하면서 설명을 이따가 다시 또 할게요. 그 다음에 이 흰색 꽃을 이야기해 봅시다. 흰색의 특징이 뭘까요? 이 흰색은 모든 색상을 다 흡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원리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과학적인 원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좀 그림적인 그 측면에서 봤을 때이 흰색은 주변 색에 따라서 주변에 이제 어떤 색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색을 약간 그좀 흡수시키는 좀, 이렇게, 약간 스며들게끔 해서 채색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매력이 있게끔 채색이 되는 그런 물체들 중에 하나거든요. 자, 요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어요. 이게 지금 화면에 여러분들이 제가 프린트를 해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실제 그 사진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 있죠.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칠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진한 이 진분홍 색깔이 살짝씩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 약간 반사되어 가지고 여기 약간 비쳐져 있다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살짝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그림을 그릴 때 조금 이용을 하면 약간 좀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림이 좀 분위기가 같이 형성이 되는 그런 거를 조금 조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요. 노란색 수술이 되게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주변이 주변의 색상이 노랗게 이렇게 살짝 뭔가 이렇게 반사되어서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림자 자체가 약간 노란빛을 띠고 있는 걸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흰색의 물체는요, 주변에 어떤 색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마치 카멜레온처럼 그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 노을처럼 주변 색상을 살짝 흡수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또 말이 그렇지 사실 뭐이 색, 저색다 넣으면은 되게 정신없어 보일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저는 어릴 때부터 미술학원을 쭉 다니고 입시까지 해봤고 또그 디자인 전공을 해본 사람으로서 잘하진 못했지만 이런 흰색 물체들을 알록달록 빨로파의 느낌으로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랬던 사람으로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카멜레온처럼 흡수는 하지만 정말 자제를 여러분들 많이 하셔야 되는 물체 중에 하나가 흰색 물체예요. 이것도 제가 채색을 하면서 같이 또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 흰색 물체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이 흰색 물체를 약간 핑크 계열로 주변에 이런 있죠? 이런 핑크 계열로 흡수를 시켜서 끌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너무 핑크 계열이니까 핑크 계열의 보색인 아까 제가 말했던 약간 푸른기를 좀 시원하게 넣어서 약간 한색 계열, 좀 차가운 계열에 좀 시원한 느낌으로 색을 넣어서 끌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중성색 있죠? 한색과 난색의 그 중성색, 가운데색. 이도 저도 아닌 그러나 차분한 그런 색으로 조금 눌러주면서 갈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이 정해야 될그 그림의 분위기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림 뭐 그냥 따라서 그리면 뭐 그만이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리고자 한다면 이제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할수 있다, 좀 고민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요. 이제 한번 이론을 얘기했던 걸 바탕으로 채색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옆에 팔레트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 수술 부분을 좀 채색을 해줄게요. 자, 수술 부분은 노란색이 이제 주된 색상이죠. 저는, 옐로우 오커 컬러를 우선 여기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하나하나 깔아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깔아주고요. 자, 옐로우 색상의 보색은 푸른색이죠. 자, 푸른 색상을 연결해서 채색을 해줄 거예요. 자, 아래쪽에 이만큼 역광 부분이잖아요. 그림자 역광 부분. 자, 여기다가 색깔을 그 씻어내지 마시고, 울트라마린 컬러를 여기다 섞지 마시고요. 옆부분에다가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래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전체적인 노란색이지만, 자, 지금 가운데 콕 제가 어두운 부분 찍어줬고요. 아래쪽에 역광 그림자 부분이 될 부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푸른색을 섞어서 칠해줬어요. 스케치할 때도 여기가 어두워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붓을 조금 바꿔서요. 울트라마린 컬러를 조금 그대로 써서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지금 얘가 젖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수술이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진 않았지만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약간씩 이렇게 표현을 좀 해주는 거예요. 터치로서. 그래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영역이 표시가 됐어요. 그래서 요것도 같은 방법으로 좀 해줄게요. 뭐, 레몬 옐로우를 조금 더 타서 조금 더 밝게 해주셔도 돼요. 어차피 여기 이제 밝은 색상으로 묘사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크게 밑색 작업에서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너무 탁한 색만 아니면 됩니다. 아래쪽에, 저 아래쪽 살짝 제가 남겨놨죠? 붓을 바꿔도 되고 그대로 쓰셔도 돼요. 저 울트라마린 컬러를 묻혀와서 아래쪽으로 붓질도 위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래쪽으로 어두워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붓질 방향도 그렇게 해주면 더 좋겠죠. 울트라마린 끝부분에 조금 더 색상 묻혀서 조금 더 보여줘도 될 거고요. 안쪽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번지는 정도도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시간이 좀 고난이도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방법들을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겁먹지 않고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빛과 그림자 그리고 역광 부분 설명을 드렸죠? 이게 좀 굴곡이 많아서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본래의 색상을 먼저 칠해줄게요. 본래의 색상. 자, 본래의 색은 저는 브라이트 로즈 556번 브라이트 로즈 미션 리젤로 컬러예요. 요거를 좀 사용을 할 거고요. 아주 아주 연하게 색을 묻혀줄 거예요. 은은하게 채색하고 싶어요. 뭐,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채색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진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연하게 들어가 주세요. 자, 일단, 연하게 채색을 해줍니다. 다 칠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가운데 부분 상당히 밝죠? 빛이 확 받는 부분이에요. 물통에서 색을 한번 빼줍니다. 이렇게. 자, 팔레트에 색 빠진 거 확실히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지어주세요. 확실히 그라데이션 빠진 색상 보이시죠? 근데 다시 또 연결이 되죠? 이렇게. 공간이 작기 때문에 이게 연결된 게 다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붓 하나를 새로 꺼내시고 가운데 부분을 살짝 지그시 누르면서 닦아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그대로 붓해서 아까 울트라마린 찍어준 색상 요거를 가지고 와서 요렇게 콕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광 부분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파란 색깔 없는데요? 제가 일부러 찍어준 거예요. 여기에 지금 분위기를 지금 좀 푸릇푸릇한 그 보색들 있죠? 이 핑크빛의 보색. 보색은 초록색이었지만 촌스러워서 초록색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 초록색에 유사색인 한색, 차가운 색을 넣어서 조금 그림이 시원하게 만들어줄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울트라마린 컬러를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조금 시원한 분위기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 부분이잖아요. 그쵸? 밝고 중간 어두운 부분이죠? 어두운 부분, 그림자 부분, 그쵸? 그림자 부분, 역광에서 우리는 보색을 넣어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자, 재미있게, 옐로우 오렌지 살짝 넣어줄게요. 생뚱맞게 웬 옐로우 오렌지라고 하실 수 있겠죠? 이거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넣어준 거예요. 옐로우 오렌지가 들어가니까 이 푸른색의 보색이잖아요. 옐로우 오렌지. 보세요. 보색을 잘 쓰면 반대되는 색상은, 자칫하면 되게 탁해 보일 수 있지만 잘 쓰면은 이렇게 조금 톡 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을 줄수 있어요. 이게 말로 설명이 잘안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준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많이 해보시면 그런 감각을 조금 깨울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한다고 해서 100%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쓰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넣어줬고요. 지금은 온전히 밑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완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하게, 완벽하게 올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요게 끝입니다. 요 핑크색 있죠? 요거를 여기다가도 넣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어차피 밑에 깔릴 색상인데, 넣어줄 수 있겠죠? 그치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하게 넣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알록달록 되거든요. 자,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역광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푸른기가 들어가게 저는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묶어주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많이 해봤는데, 푸른색, 한색 계열이 제일 괜찮아요. 역광 반사광 부분에 난색 계열, 따뜻한 계열, 뭐 갈색이라든지, 그런 그 따뜻한 계열이 들어가면은 그림이 누리딩딩해지고, 되게,
더 탁해져 보이거든요.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청량감을 줄수 있는 시원한 한색 계열의 그 색상을 넣어주시면 돼요. 잘 모르겠다 하실 때는. 자,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들어가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브라이트 로즈 컬러 풀어줍니다. 연하게 풀어줄게요. 면적이 넓으니까 팔레트에도 좀 넓게, 양을 조금 많이 묽게 풀어줘야겠죠. 우리 꽃 채색할 때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채색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10개 깔아놓고 하나씩 그 채색하는 방법도 있죠. 예전에 제가 그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서 입체감 있게 채색하는 방법, 노란색 장미꽃 그리는 방법 있죠? 그거를 보시면은 그 방법을 오늘 좀쓸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10개 깔아놓고, 하나하나씩 묘사를 해주는 방법.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깔아줄게요. 이거 방법을 쓰실 때는, 조금 그, 물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이 물이 지금 보세요. 맺히는 거 보이시죠? 물 양을 많이 많이 해주시고, 너무 진하게 들어가지 않는 게 조금 좋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아랫색, 밑색을 작업해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진해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연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많이 연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쪽은 조금 더 어둡죠. 그래서 조금 더 색을 넣었어요. 막 흘러내려서 막 무서워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연하게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튀어나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만약에 튀어나갔다, 그러면 붓을, 깨끗한 붓을 해가지고 이렇게 슥 닦아내시면 됩니다. 그러고 휴지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냥. 자, 이렇게 해주시고, 어디가 꽃잎이고 어디가 적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깨끗한 붓으로 한번 쓱 돌려주시면, 색깔이 조금 같이 번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는 빨리 이렇게 좀 펼쳐줄게요. 밝은 부분이죠. 지금 물로 거의 펼쳐낸 거예요. 자, 물로 거의 펼쳐냈고, 자, 그냥 봐도 여기가 조금 어둡고, 여기 밝은 거 보이시죠? 자, 푸른 색깔 섞어서, 저는 여기가 이제 어두운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푸른기를 조금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는데, 너무 많이 물을 쓰게 되면 훅훅 번져서 저기가 되거든요. 얼룩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이렇게 넣어주시고, 어느 정도 덜 번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는, 이, 여기 들어가는 붓질을 좀 멈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좀 빳빳한 붓 하나 준비를 해주시라 그랬죠? 요거 있죠? 요 붓으로 이쪽 부분을 한번 이렇게 쓱 닦아줄게요. 여기가 뭐냐? 화사하게 이렇게 뒤집어지는, 밝은 빛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요런 데를 이렇게 한번 쓱 눌러서 닦아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제가 타이밍을 늦게 해서 잘안 닦여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닦아내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다 표현을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데 조금 뒤집어진 모양 부분들 놓친 데 있으면은 살짝 마른 다음에 얘네가 다 말랐다고 확인이 됐을 때 이렇게 한번 칠해주시면 돼요. 요렇게 해주시고요. 저 여기 약간 얼룩이 살짝살짝 있거든요. 물번짐의 얼룩. 요런 거 있어도 괜찮으니까 일단 패스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흰색 꽃은 색깔이 없는 꽃이잖아요. 그쵸? 흰색. 자, 얘는요, 얘처럼 전체 다 칠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제가 아까 말했던 부분들, 여기 살짝의 그 얘가 그 비치는 부분들 있다 그랬죠. 색상이 비춰지는 부분들, 그리고 수술 주변으로 약간의 노란빛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만, 색을 조금 넣어 보겠습니다. 요번에는 물을 좀안 깔고요. 자, 이 울트라마린 컬러 섞인 것, 컬러 풀어져 있는 것과 아래 브라이트 로즈 컬러 섞인 거를 두 개를 믹스를 해서, 팔레트 상에서 믹스를 해가지고요. 자, 여기 그 채색 영역을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슬쩍 이렇게 깔아주세요. 제가 지금 라나 아쿠아레 수채화 종이를 쓰고 있는데, 이 수채화 종이에다가 이렇게 크게 그리는 거는 저도 처음이거든요. 늘 RC 종이만 자주 쓰고, 파브리아노 아티스티코만 좀 자주 사용을 했는데, 이 수채 전용지의 장점과 단점을 요번에 확실히 알겠어요. 장점은 물번짐이 되게 이렇게 샥 하고 퍼진다는 거. 단점은 그래서 옆에 있는 것까지 그 이미 칠해져 있는 것까지 조금 번지게 한다는 거.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또 새로운 또 종이를 쓰면서 그런 걸 알게 되네요. 자, 요렇게. 그러니까 얘보다 색상이 훨씬 연하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흰색 꽃을 그리실 때는 거의 티가 날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두 장의 꽃잎을 한대 뭉뚱그려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 부분을 살짝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울트라마린 컬러 살짝만 묻혀서 여기 조금 더 어두운 부분에 한번더 살짝. 그러면 알아서 조금 번지죠. 흰 꽃은 그림자 부분만 잘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물을 깔지 않고 지금 들어가주는 겁니다. 자, 붓을 조금 한번 씻어주시고요. 저는 약간 차가운 계열, 그러니까 좀 시원한 계열로 이 그림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주변에 지금 보이는 거는 약간 따뜻한 그 노란 계열이 많긴 한데 저는 약간은 차가운 계열이면서 따뜻한 느낌을 좀 표현해 볼 거라서 그런 느낌의 무채색을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무채색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제가 오늘 사용할 방법은요, 이 레드 브라운 하고요, 코발트 블루를 같이 좀 섞어주겠습니다. 자, 레드 브라운. 아주 연하게 섞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코발트 블루. 코발트 블루. 두 개를 섞어주시면 이런 느낌의 무채색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저는 코발트 블루를 조금 더 이런 느낌이죠? 자, 코발트 블루를 조금만 더 코발트 블루를 조금 더 섞어주니까 조금 더 차가운 느낌이 나왔죠? 아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요렇게. 자,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물을 조금 더 많이 타야겠죠? 물을 더 많이 타서 여기 주변에 여기를 그림자 있는 부분들을 조금 눌러주면서 자, 붓 하나 더 있었죠? 자, 붓 하나 더 있는 거 요거를 자, 노란색 아까 쓰던 옐로우 워커색 살짝 묻혀가지고 이런 데다가 살짝만 집어 넣어주세요. 살짝만. 그쵸? 그러면은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살짝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좀 번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고 붓에 물 살짝 빼서 물감 살짝 빼서 여기를 연결시켜 주세요. 그라데이션 시켜주시고 자 다시 노란색 살짝 노란색 여기 붓에 물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자, 여기서도 살짝. 살짝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이렇게 보여지는 대로 그림자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다시 노란색 묻어있는 애가 살짝 들어가 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칠하는 이 부분, 빛을 등지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는 울트라마린을 살짝만 찍어가지고 깨끗한 붓으로 살짝 넣어줄게요. 요렇게. 약간 푸른기 살짝 돌죠? 그러니까 요렇게 자,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여기가 살짝 어둡고 요 부분이 어둡잖아요. 그쵸? 요 부분, 얘처럼 여기가 어두운 거죠. 여기, 그리고 여기가 어둡고. 그러니까 이흰 꽃은 전체적으로 조금 어두운 부분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빛을 좀 많이 등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울트라마린을 톡 떨어뜨려 줍니다.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지금은 분위기 잡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붓을 지금 계속 양손에 몇 개씩 쥐고 계셔야 돼요. 왔다 갔다. 여러 갈래로 잡아주시고 하시면 돼요.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이렇게. 칠해주시고, 자, 다 칠하지 마시고, 여기서 붓 한번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깨끗한 붓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럼 아래쪽에는 좀 밝아지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이제 이 붓으로, 자, 색깔 조금 묻혀서, 아래쪽에다가, 그니까 티가 날까? 이 정도로 티가 날까? 안날것 같은데? 라는 정도의 색깔로. 그렇게 해주셔야지, 흰 꽃이 까매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 번 까만 꽃을 만들어 봐야,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은, 까만 꽃을 만드시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망쳐도 괜찮으니까, 자신 있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뭐, 처음부터 다 잘하겠어요. 그쵸?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요 무채색 있죠? 아까 우리 그 레드 브라운하고 이 코발트 블루랑 섞어 놨던 이 무채색을 좀 넉넉하게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지금 계속해서 그걸로 쓰고 있으니까. 자, 여기도 이렇게 넣고, 조금 더 울트라마린, 청량감 있는 색깔 넣고 싶다. 그러면 요런 데다가 톡 하고 맑게 떨어뜨려 주면 되겠죠. 수채화 물감은 한번 저기 마르면 조금 연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과하게 넣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넣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분위기만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흰 부분, 그러니까 밝은 부분을 남겨야 됩니다.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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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야 돼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흰 꽃은. 옆에 요거. 요거도 그냥 바로 울트라마린 컬러 들어가서 요렇게만 해줘도 돼요. 이거 뭐 굳이 이렇게 막 역광 반사광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방금처럼 이렇게만 해도 느낌은 그 분위기는 확실히 잡아지는 거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설명을 위한 설명이지 막이 설명대로 정확하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여기는 1번이라 그랬으니까 1번 이게 안 된다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지만 설명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참 어렵죠? 이런 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잘 하고 계십니다. 혼자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혼자 얘기하려니까 참 그러네요. 아니, 옆에 저희 강아지가 듣고 있습니다. 자, 뒤에는 이렇게 멀리 있는 거니까 그냥 느낌만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디테일해지느냐, 아니냐는 이제 그때 가서 조금 봐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분위기를 조금 잡아도 되겠죠? 뭐꼭 이렇게 막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뒤에 거니까. 자, 요렇게 하고, 이제 얼추 꽃의 분위기는 좀 나온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저는, 여기 한번더 분위기를 잡아줄 겁니다. 자, 여기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은 여기 제일 끝이고, 이쪽 부분 어두운 부분이잖아요. 자, 물을 깔 때는 항상 힘을 빼고 깔아주셔야 돼요. 자, 호커스 그린을 아주 연하게 좀 타서요. 여기다가 조금 넣어줄 거예요. 그린 컬러. 근데 이 아쿠아렐, 라나 아쿠아렐 수채지가 확실히 진짜 주변색 이런 데 있죠. 여기를 확실히 많이 번지게 하네요. 이거는 약간 풍경화 이런 거에 좀잘 어울릴 것 같아.
RC에다 그릴 거 그랬나 봐. 자, 초록빛 살짝 넣어줬습니다. 물 조절을 조금, 번짐은 정말 예쁜데 물 조절을 잘 해줘야 될 종이 같아요. 이렇게 넣어줬고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을 왜 넣었냐면 이제 여기 주변에 초록색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주변 색상들을 이렇게 조금 넣어줬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살짝 넣어주실 때도 힘줘서 빡빡 넣는 게 아니라 살살 살살 발라주시면 돼요. 물을 깔아주실 때도 살살 여기도. 이제 요꽃 뒤로 들어가 있는 부분, 여기도 조금 어두운 컬러 살짝 넣어서 이제 조금씩 분위기를 더 잡아주는데, 어디 부분의 형태인지 조금씩 더 잡아주면서, 보면서 이제 조금씩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경의 분위기를 조금 잡아줄 거예요. 이 앞에 그 이파리들 있죠? 요것들이 조금 더 도드라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진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분위기에 맞춰서 조금 연하게 들어갈 거고, 저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을 주려고 동글동글한 그런 무늬들을 조금 넣어볼 거예요. 물을 좀 깔아주기 위해서 물붓을 하나 준비를 해줄 거고요. 물을 깔아주는 물붓, 그리고 색상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색상, 초록색의 색상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후커스 그린을 써볼 거예요. 물을 많이 타서 연하게 만들어서 준비를 할 거고, 자, 이 배경은 연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은 물을 좀 배경 부분에다가 깔아주시고, 이 경계 부분은 좀 또렷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계 부분에 한 1, 2mm 정도는 물을 깔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요만큼 원을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채색을 할 거면 그거에 한두배 정도 물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요렇게 이 경계 부분은 물칠을 안 했으니까 조금 똑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겠죠. 이렇게 좀 동그란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배경 하실 때는 조금 이렇게 미어서 해주시면 더 좋아요. 저는 지금 이젤을 받치고 있어서 약간 아래로 흐르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고 번지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시면 물붓을 이용해서 이 경계 부분을 톡 건드려 주세요. 이렇게 톡 건드려 주시면 자연스럽게 번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부분도 주시는데 이게 좀 번질 수 있으니까. 눕혀서 해볼게요. 뭐 동그란 무늬를 넣으시든 뭐 이렇게 뭐샥뭐 이런 느낌을 넣으시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일단 베이스로 이런 무늬를 좀 넣어주고 나중에 좀더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는 색을 조금만 더 진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 블루 그레이 컬러 있죠? 요것도 좀 같이 섞어서, 여기는 약간 요런 느낌?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아까 이게 타원형 모양? 여기 이렇게.
굳이 이렇게 막 만지지 않아도 알아서 번지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 부분 이런 데만 조금씩 정리를 해서 만져주시고 이런 데는 굳이 안 만져주셔도 돼요. 왜냐면 여기 그 초록색 이파리가 있어서 우리가 그려줄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데 조금 그려줄 부분 있죠. 이런 데 이게 조금 탱탱한 붓으로 닦아내듯이, 이렇게 한번 싹 경계면은 조금 이렇게 닦아내주시면 나중에 이파리 그 두께 표현할 때 조금 더 예뻐요. 예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데도. 좀 닦아서 처리를 해놓고, 이런데 번지지 않는 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물붓으로 톡 건드리면 된다 그랬죠. 톡 건드려서 퍼지게 해주고. 그래서 일단 아래쪽에는 이제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고, 자, 윗부분에도 여기도 한 군데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작은 붓을 사용해서 이렇게 넣는다든지, 블루그레이 컬러를 조금 더 섞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이중으로 넣어준다든지, 이런 데는 물붓으로 이렇게 좀톡 터트려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이 배경도 조금 이 주제 부분 쪽으로 조금 집중이 되게끔,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자유롭게 해보시면 돼요. 이게 이젤을 다시 세웠더니 아래쪽으로 자꾸 흐르네요. 일단은 배경도 요 정도까지만 하고, 왜냐면은 배경을 더 꽉꽉 채워서 처음부터 들어가 버리면은, 조금 더 답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여기 채워지면서 완성해가면서 또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이 초벌, 밑색 작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 단계 포인트 채색 과정 중에서 첫 번째 분위기 있는 채색을 같이 해봤습니다.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차근차근 이해하시면서 다시 영상 돌려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론적인 부분들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느라고 좀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과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 영상이 길었지만 좀 차근차근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2번, 3번 물체 채색과 물체 묘사를 같이 하면서 그림을 완성하는 과정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영상이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정과정을 조금 빠르게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전체 알람 설정하셔서 매주 저와 함께 알차게 그림 그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